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난 생명으로부터의 시작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본질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생명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에게서 신앙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거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서 신앙을 마라톤 또는 경주에 비유합니다.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앙의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경주의 승리를 위한 규칙을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 미래, 현재 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주의 규칙은 과거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잊어버린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잊어버리다라는 그 헬라어 말은 에필란 따노마이라는 말인데 그 무시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집착은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로서는 성취와 함께 실패도 포함합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성취도 있고 실패도 있죠. 그래서 지나간 성취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또 스스로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좋은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자는 거죠. 반면 실패에 연연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른 실패를 낳는 좌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나간 것을 성경에서는 잊어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자만이나 좌절에 스스로 빠지지 않은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에 것을 잊는 방법으로는 지나간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대나무가 성장해 가면서 대나무를 보면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지나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매듭으로 정리되면서 또 다른 매듭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매듭이 많을수록 단단하고 더 높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이룬 삶의 결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매듭의 원리에 따라서 주어진 일생을 성공적으로 산 구약의 인물을 한 사람 들라고 한다고 한다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120년이라는 생애는 그의 삶을 이제 40년씩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그 모세의 40년은 이제 공주의 양자로서 바로 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또 말도 배우고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보낸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모세는 철저하게 광야의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출애굽 역사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이끄는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됩니다. 그 모세가 첫 번째 시기인 그 바로의 궁에서의 생활을 그가 잊지 못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그가 두 번째 시기인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면 몇 마리의 양을 돌보는 그런 양치기 지루하고 정말 그 판에 박힌 일상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는 이 두 기간 동안 자신이 하였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그 영도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각각의 40년은 그 나름대로의 그 의미 있는 매듭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각 매듭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각각은 새로운 단계를 위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지나간 게 80년의 새로운 40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모세는 80의 나이가 되어서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매듭을 시작한 거예요.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성장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금요일 매주 금요일에 저와 함께 우리 몽 아시안 아이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스쿨 런치를 드랍오프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두 분은 산호수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요세미티 가는 길목 산속에 살고 계신데 이제 큰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큰 집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쉼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다가도 거기 스탑바이 하는데 그래서 그곳을 이제 이름을 로뎀나무 그늘이라고 그 쉼터 입구에 푯말을 달아 두었고 실제적으로 자기 재산을 이제 논프로핏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변경될까봐 바뀔까봐서 그래서 논프로핏으로 바꿔서 절대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일에 대해서는 은퇴를 했지만은 신앙에 은퇴는 없다는 믿음으로 정말 노부부가 은퇴 이후에 편히 살 수도 있지만은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쉼터로 내어주고 있다는 것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인생의 결말을 뜻깊게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어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세 모범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은퇴할 때까지 지나온 삶은 남은 마지막 삶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는 일선에서 물러서는 어떤 퇴보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미리 결정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그 노후 대책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항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주의 규칙은 목표물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첫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표물을 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힘차게 달려 나아가기 위한 전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에 있는 것의 소중함 때문에 뒤의 것에 대한 미련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바울의 고백도 같은 맥락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표, 표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로 번역된 이 성경의 헬라어 말은
스코포스입니다. 스코포스. 이 말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과 함께 눈을 고정시킨 멀리 떨어진 표적, 목표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양한 뜻이 있죠. 단순한 목표 어떤 표적이 아니죠. 곧 망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워치타워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 망을 보는 사람이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곳을 향해서 눈을 고정시켜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목표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어는 마타라인데 이 말은 이제 지키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 유지한다, 메인테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에 나타르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곧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키며 유지해야 하는 목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 그런데 이 표대의 설정은 내가 마음대로 갖다가 표대를 꽂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표대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표대 설정에 관한 한 우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표대를 설정한 이후에 주어진 목표 달성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달려간다는 말,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는 말은 헬라 말로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달려간다. 재빠른 동작을 취한다. 그 다음에 뒤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달려가다.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제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 같은 말인데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말도 똑같이 뒤쫓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격을 의미하죠. 그만큼 전력 질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막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것, 그 표대를 지향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표대는 또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기에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좌우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위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생명 있는 신앙의 당연한 표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신 그 구원의 지향점으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주는 위를 향한 상승의 방향성을 지닙니다. 곧 믿음의 경주는 땅에서는 이제 수평적 확장과 함께 또 위를 향한 어떤 수직적 상승이 조화를 이루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게 되는 새 힘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경주 규칙은 뭐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흔들림 없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 말은 과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말은 미래지향적인 말이죠.
그 반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현재의 존재는 매우 유동적이고 한 시점에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완료태와 미완료태라는 두 양태만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 구조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신앙 경주의 기본 규칙은 뭐냐? 어떤 시제의 구분보다는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서 무서운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그 황용조 선수가 이제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 훈련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정말 그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나서야 금메달을 획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유능한 마라톤 선수라고 해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인내로 극복하면서도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15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것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곧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믿음 위에 굳건히 있는 자들인데 그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꾸준하게 지켜온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 곧 믿음이 약해져 흔들리게 된 원인까지도 밝혀주심으로 다시금 돌이켜서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행하다라는 단어가 스토이케오라는 헬라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선을 말합니다. 라인. 그러니까 선을 따라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행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온 길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라인을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러죠. 벗어나면 안 되죠. 쇼컷이 있다고 막 그쪽으로 가면 탈락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헌신했건 했고 또 섬겼던 그대로의 라인을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들이 중단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할 이유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바르게 성장시켜 유지하지 않고는 어떤 소명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선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평생 동안 성장하며 새로워져야만 돼요. 또 그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방법은 뭘까요? 날마다 배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얻는 거죠. 배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배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생 동안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매일매일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평생 동안의 그 배움의 장소고 또 학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불렀다고 한다는 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학교를 설립한 것이라 다름없어요. 12명을 학교를 만들어서 훈련한 거죠. 당시 학교는 그 랍비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기본적으로 배움을 강조하는 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졸업도 없어요. 평생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만나든 어떤 셀 모임을 하든 상관없어요.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기도의 배움과 또 성경의 배움과 또 나눔의 배움과 배우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주일 하루 정도는 교회에서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평생 동안 계속된다고 한다면 실로 엄청난 분량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평생 배우는 자세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배웠다. 배울 것이 없다. 너무 교만하죠. 우리가 배움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기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배움을 멈추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1절에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이여.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생각해보면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앞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이제껏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성취한 것보다 어찌 보면 앞으로 성취할 일이 더 많아요. 이제껏 놓치고 잃어버린 것보다 앞으로 발견하고 얻어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선교 비전이 이 지역이 복음화를 위해서 멈춤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시간과 또 물질과 아까운 것이 없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죠. 과거에서 떠나셔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묻지도 말아야 돼요. 과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를 위한 것이 있고 또 우리의 과거에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 은혜는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일이 수없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때 어떤 비즈니스를 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는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찬스가 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등등 수없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다 지나갔어요.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이 내게 적절한 은혜였고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적절한 은혜였고 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온 겁니다. 실패가 나에게는 약이 되어서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모든 문제들도 그때의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음을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과거에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흘렸던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더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죄와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는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만을 위해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오늘의 여러분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없다고 한다면 봄이 그토록 즐겁고 소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민자의 개척의 삶과 어려움과 그리고 가난을 맛보지 않았다면 풍요가 그토록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 실패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은혜는 오늘에 주실 은혜나 장차 주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과거에 홍해를 갈라주셨던 큰 기적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와 기적이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떠나야 돼. 자꾸 과거에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것을 생각하면 과거에 안주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가는 데 장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한 것을 생각하면 교만해져서 자기를 의지하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대화를 하면서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 내가 했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자는 거죠.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잘못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낙심하기 쉽고 기운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제 일을 오늘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것이 용서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 아니라 이 말씀 우리 삶에서 매일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어제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제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종지부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잘한 것도 성공한 것도 그것이 오늘까지 지속되지 않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그렇게 그냥 그 은혜로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앞을 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때에는 나이도 늙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도 인간적으로 보면 할 만큼 다 했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는 아직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뤘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곧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명이 있고 또 한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과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인 명령이자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사랑도 은혜도 완전한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자가 경주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럭저럭 적당히 살려고 하지 않듯이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같은 일도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과 열정 없이 하는 것이 달라요. 이 금요일 날에 우리 아이들 집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때 이제 봉사자들 보면 억지로 끌려왔는지 진짜 열정을 갖고 하는지 알아요. 열정을 갖고 할 때는 막 힘이 나요. 그리고 빨리 끝나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 시계만 보는 사람을 보면요, 더뎌요. 또 그날따라 또 날씨도 더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일에 열정 없이 하는 것은 달라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일하는 태도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능률도 달라요. 열정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동일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열정을 가진 사람. 그냥 24시간을 너무나 아름답겠어요. 믿음에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정. 금요일에 오신 그 집사님 부부는 연세가 지금 83세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조금 무거운 걸 듣는 것은 힘이 들지 몰라도 그 열정 하나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보실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끼어서 그 당시 이제 샌드위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심판을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게 불길한 예언만 한다고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너는 당신은 왜 선지자가 좋은 말을 해야지 나쁜 말만 하느냐, 불길한 예언만 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고 아니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더 이상 이제 백성들 말을 따라 좋은 말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열정이에요. 바울 사도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핍박을 받아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한 일에는요 반드시 상과 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 두 번째는 법대로 달려야 돼요.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돼요. 상 받는 자는 남보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배를 타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앞만을 보고 계속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열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끝까지 인내의 경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